치즈 양식을 활용해서 선생님만의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양식을 열었죠. 여기서 이제 우선 이것의 사본을 만드세요. 선생님께서 만들고 싶은 거 사본 만들기를 누르십니다. 여기서 골라 인성교육성 퀴즈를 한번 학교폭력 예방 퀴즈 를 선생님만의 버전으로 만들고 싶으시다. 학교마다 이제 사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눌러서 일단 양식을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는 그 서식을 만들고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질문 가져오기를 누르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건 새로 만드는 거고요. 요거 학교폭력 예방 퀴즈 이 부분의 설문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과목과 전함이 있으니까 이건 체크 해제하고 질문을 가져오면 이렇게 바로 여기 선생님만의 버전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 여기 넣으면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탐색을 해볼까요? 그래서 문서 최근에 제가 많이 작업한 것이 이제 강원도 이렇게니까 이미지가 뭐 적절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미지를 여기서 보자 서론을 인정하고 격려하자 그냥 하여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급분 제가 쓰던 급분이죠. 그럼 여기 문제 속에 문항 속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이미지가 삽입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끝에다가 동영상도 추가하실 수가 있죠. 여기 동영상 추가. 여기에 욱하는 성질과 관련된 영상이 있죠. 분노 조절송, 분노 조절송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여기 분노 조절송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음 노래를 연습하셔서 녹음해 하여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음성변조도 가능합니다. 음성변조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퀴즈의 새 버전, 응용 버전이 되겠습니다. 응용편. 멀티미디어 이렇게 하면 이제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를 다시 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응용편 학교폭력 예방 퀴즈 응용편이 있습니다. 퀴즈 양식을 쓰시고 사본을 만드셔서 이렇게 새로운 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거 잘 활용하세요.